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대 수명은 82.7세입니다. 하지만 일자리 정년은 60세로 너무 이른 퇴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이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정년 연장 논의는 현재 어떠한지 또 과제는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부산시청에서 15년째 공무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장수한 씨 건강도 문제 없고. 일도 더할수 있지만 앞으로 두달 뒤면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만6 0세 정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멋쩍한데 나락하니까 제가 한십년더할수 있는데. 최근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대구시는 2029년까지 장씨와 같은 소속 공무직 직원들의 정년을 65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소속 환경 시설 분야 공무직 직원은 1,360명. 부산시도 이제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검토 중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각적으로 크게 좀 바라봐야 될 문제거든요. 일자리 정년은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최소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권고 사항이었던 이 규정은 2013년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지만 기준 연령은 10년 넘게 제자리입니다. 그 사이 기대 수명은 늘고 특히 늦은 결혼, 출산으로 생활비 부담이 치솟는 시기에 일터를 떠나야 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 정년 연장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부산 기업 115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7.1%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는데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만 65세인 연금 수령 연령과 60세 정년 사이 소득 공백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 연장은 필수라는 입장. 소득 공백이 3년, 5년 이렇게 나버리니 요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지난 6월부터 여덟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계속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부산 기업들 역시 임금 부담과 청년 고용 악영향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무직군의 수요가 상당히 적은데 반해서 그 생산 직군 그리고 기술 직군에 대한 수요가 높고 강제로 제하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지난해 정년을 67세로 연장했고 독일도 단계적으로 67세로 높이기로 하는 등. 정년 연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고령화 속도도 빠른 만큼 사전에 사회적 논의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슈 분석 송강호입니다.